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제가 할 거는 아케이지 2회차죠? 저번이 1회차가 올라갔고 이제 2회차인데 그때 이제 끝냈을 때 제가 레벨이 15였는데 제가 2주 동안 40 가까이 키웠어요. 지금 39입니다. 레벨이 39고 그동안 플레이는 좀 했는데 아직까지 퀘스트 빼고는 잘 모르겠다. 일단 오늘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스킬트리를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는 증오 그리고 마법 죽음이었죠. 근데 증오를 버렸어요. 증오를 메인으로 안 쓰고 이제 마법을 메인으로 쓰고 사명하고 죽음을 서브로 쓸 겁니다. 증오가 너무 구린 것 같아서 메인디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일단 들어가서 아이템부터 삽시다. 이게 성장 패키지라는 걸 공짜로 주더라고요. 계속 하루에 계정당 113회 구입 가능이 있거든요. 이런 거 경험치 2배 되는 거, 이거 계정당 1회 노동력 충전자 1일 1회 비약 1일 1회 그리고 포션, 이것도 포션 끝. 하루에 한 번이 들어와서 이것만 받아도 개이득. 메인 퀘스트를 따라갈게요. 계속 일단 서브 퀘스트 다 받겠습니다. 안녕. 서브 퀘스트는 원래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난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메인 퀘스트는 읽지만 메인 퀘 어딨냐? 정보원 제페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원이 어디 있는데 뒤에 있는 건가? 건물 뒤에? 아닌데? 건물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건물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여기 숨어 있어. 자식이 말이야. 비밀서신. 아 비밀서신 받. 아 내가 비밀서신을 가지고 왔지. 헤일록이라는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걔는 아 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가라고 해. 좀 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해. 그냥 이게 굉장히 멀어 맵이. 일단 대륙이 3개라서 맵이 너무 넓어. 안녕 헤일록. 풍년이 찾아왔는데 축제는 언제 하냐고요? 아 맞다, 스토리를 요약을 알려드려야겠죠?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워록이라는 종족이 옛날에 막 학살을 해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은 막 참회를 하면서 아 정확히 스토리 기억 아 나 이거 기억이 났어. 왜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억이 다 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정확하게. 어? 그래픽 전투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 너무 약해. 뭐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을. 너무 약해. 34렙이라서 애들 여기서 전투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 순환 마찰을 이렇게 타는 거구나. 오 나와라 따라와. 운동 좀 시켜야지. 야 빨리 와. 왜 이렇게 느려 쟤. 아! 똥같은 썩캐 받았다. 촌장집 앞으로? 등심 촌장집 앞으로 옮기기. 여기 촌장집 아니야? 여기 놔두는 거 아니야? 여기 놔두는 거 같은데? 아니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내리는 거야? 집 내려놓기 그게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아니야! 아니야! 야! 야! 나왔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안 보이는데요? 어 여기 있다. 아 왜 이렇게 숨어있어 꽁꽁. 안녕? 지워진 기억의 조각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애한테 가야 돼. 창피하네 진짜. 반지가 안 나요? 아 좀 더 이펙트가 좀 막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40렙 찍으면 스킬이 하나 더 생겨요. 이게 5렙 단위로 생겨서 공격 스킬이 근데 별로 없어요. 필요한 스킬만 딱 배웠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아 이거는 굳이 배워도 안 쓸 것 같은데 어차피 스킬을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 잠깐만 다 구했어. 갑시다. 이게 사냥으로는 레벨업이 너무 느려요. 퀘스트 깨면 경험치 꽤 빠르게 오르는데 40 찍으면 이제 그것도 없거든요? 성장 패키지? 그거 가지고 레벨을 한 41, 40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찍으면. 안녕? 아 그래서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뭐야?
어머, 뭐야, 죽었어. 아, 니 부인, 어떻게. 뭐, 엘피스는 또 언제 여기까지 왔어? 허! 니 부인이! 그래서 다음 퀘스트는 뭐냐? 긴 모래톱 황금 혀 항구에 있는 클립튼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무슨 게임이냐고요? 아, 이 게임, 아케이지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려 2013년도에 나온 게임이라고요? 오, 잠깐! 오, 피안 달았어. 터졌다. 무지하시 클립튼. 엘피스 받고 왔단 말이죠?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엘피스 목에 1급 척살령이 내려졌대. 뭐야, 다시 올라가야 돼? 오, 뭐야? 아, 뭐야! 전투하는 곳이잖아. 아아! 되졌다. 이거나 받아라. 얼어라! 이 녀석아. 얼어붙어라. 아, 불타 죽어라, 이 녀석. 얘들 갖고 놀수 있습니다. 다시 잘 보셈. 웃음. 봐봐라. 오, 미친. 오! 안 되겠구만. 받으라. 얼어라. 그리고 불타 죽어라. 받아라, 이 녀석. 자식. 받아라, 이 녀석. PK다, 이 녀석아. 떨어졌다. 오, 잠깐만. 죽어! 죽어! 와, 잡았다! 그러고 보니까 나 PK 해서 적 죽였는데 왜 그게 없죠? 아이디 빨간색 막 그렇게 왜안 됨? 아, 같은 대륙 사람 죽여야 수배 떨어진다고? 아, 다른 대륙 사람 막 죽여도 돼. 호접들, 서대륙 놈들 와봐라. 내가 다 이겨, 아! 내가 다 이겨주마. 얘가 비밀 노트인가? 아, 얘를 죽이면 되는 거구나. 저식. 가둬주마. 근데 이게 된 상태에서 못 때려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변신! 용암풍! 이 자식아. 마. 자식이 말이야. 마 따위 뜨자, 이 자식아. 마! 되죠, 그냥. 좋아, 됐다. 엘피스, 다시 엘피스하고 대화하러 가야 돼. 엘피스 얘는 왜 이렇게 막 이동해서 다니냐? 저기, 그래서 엘피스가 어디 있죠? 저기 위에 있네? 어떻게 올라갔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죠? 이게 엘벤가? 작동 오케이. 어, 뭐야. 올라간다. 이게 어딨어? 아, 저기도 길이 있구나. 에! 야, 어딨냐, 얘? 아, 뭐야, 여기 구석에 짝 막히지 말라고, 얘. 조금 더 도와주세요. 엘피스, 얘기 좀 하자. 엘피스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엘피스가 아니야, 설마? 파괴 요람 입구에 있는 엘피스하고 대화를. 아! 똑같은 놈이잖아! 아니, 똑같은 놈인데 내가 왜딴데 가야 돼? 개빡치네. 야! 여기서 그냥 얘기하면 안 될까?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 이거 타보자. 오, 뱅기 오고 있어. 오, 이걸 보면 뱅기가 어딘지 알 수가 있구나. 뱅기 한번 타고 끝내자, 그러면. 오, 왔다. 개간지난다. 오! 요런 거까지 구해져 있어? 아, 설마, 그냥 이렇게 타는 거야? 오호! 비행기 표안 줘도 돼? 오, 개 높아. 가자. 아저씨! 뱅기 조종하는 아저씨 어딨어?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아! 쫘! 안 돼! 뱅기 출발하면 안 돼! 안 돼!
빼기! 빼기 간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여러분. 자,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예. 오늘 양희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봬요. 빠이.